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어김없이 수영을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이 주말 동안 팔 돌리기 연습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자세 봐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냈어요. 아니, 못 보냈어요. 가서 미리 선수 쳐야지. 원래 모든 거에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첫 단추인 자세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악기도 연주할 때 자세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모든 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팔 돌리기 연습을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거 배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확실히 느낀 게, 그래도 스트레칭이 되긴 하더라고요. 막 근력을 쓰는 건 아니니까 오른팔이 왼팔보다 안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자세가 확실히 수술에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돌릴 때마다 뻐근하고 이상한 소리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쓰던 근육과 안 쓰던 자세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면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운동은 중요한 거고 수영은 정말 저한테 맞는 운동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이렇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직 슬픈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7월 2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이고요.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찌되었든 좀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수영 잘 다녀오고, 오늘 좀 코로 물 많이 들어가고 입에도 물 들어가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오히려 흐리니까 수영 배우기에 되게 더 좋더라고요. 약간 온수풀이어서. 그리고 인피니트 위에 그 천장이 없는 데였는데 오히려 햇볕보다 안 타니까 좋기는 했어요. 인생 최초 비 맞으면서 수영하는 줄 알고 좀 기대했는데 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또 감사하게도 수영모자를 주셨어요. 제가 수영모자가 계속 벗겨져가지고 그랬는데, 기념으로 굉장히 좋은 수영모자를 주셔서 감사했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혼났어요. 연습 안 한 티 많이 난다고. 아, 내일부터는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네, 저기 시립 수영장 가서 아침에 한 번씩 해야겠어요. 오늘 좀 확실히, 아니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못하죠. 연습을 안 하고 잘하길 바라는 게 그 도둑심보? 놀부심보죠. 당연한 있지. 근데 오늘 제가 웃기게 하니까, 너무 못하니까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원래 하나 하다가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저렇게 아기 발차기를 했으니 원래 허벅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욕심은 안 부립니다. 오늘이 네 번째 수영이었는데, 팔 돌리기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팔 돌리기 같이 하면서, 팔을 돌리면 다리가 안 되고, 다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은 후진했다고 막 조금 혼났어요. 그래서 내일은 연습을 할 거고, 저렇게 영상도 찍어주시고 열심히 알려주십니다. 기대 붕해야죠.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한데, 우선은 좀할 일을 하고 뭘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무슨 여행 오셨나 봐요. 근데 다비옷 입고 가네요. 날씨가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네. 안 좋겠다. 뭐 근데 그래도 나름의 추억이 있을 테니까 그럼 또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버스도 금방 잘 타고 잘 내렸습니다. 속초 농협에 내리니까 백년가게 속초에서 유명한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거기 갈 거고, 아까 버스 타면서 재밌었던 게그 경로우대 카드? 어르신 버스 그 카드를 찍으셨는데 보통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건강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수경을 너무 꽉 썼나 봐요. 아직도 얼굴에 자국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거좀 슬퍼요.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 그래서 지금 좀제 행태가 그래요. 선글라스라도 끼면 가릴 텐데 지금 비가 와서 그래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서점 가면 딱일 것 같아서요. 백년가게 어딨지? 지도를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있네요. 꿈이랑 여기 공연팀도 모집하고 청소년도. 속초에 청소년들이 꽤 있나 보네요. 제가 여기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5분도 안 걸으니까 나타났어요. 이 건물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속초 문방사리. 왼편에 출입구? 여기 왼편이 아닌가? 여기 못 들어가나? 1984년에 시작됐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문이 열리나 우선 보겠습니다. 사람과 공간이란 뜻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책. 궁금하지만 포장이 되어 있대. 그리고 포장이 되면 보기 힘들게.
여기 너무 좋은 공간이다. 여기 앉아서 책 읽으면 좋겠네요. 위에도 공간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좀 큰 서점 오면 독립출판물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손바닥에 책 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지역 서점을 소개해놨는데 속초 오면 여기 와야겠다고 꼭 생각했었어요. 독립출판이 있는 집이구나.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풀더 컬러. 온몸이 부셔졌는데 침대 위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계속 아픔을 겪었죠. 존경하는, 사랑하는 남편. 리베르 디에고인가? 란티고. 그래서 작품 보면 저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작품으로 해소했죠. 박완서 해방. 너무 좋다. 우와. 제가 이 문학전집 사실 저 다 있거든요. 근데 놀 데가 없어서 부모님 집에 지금 위에 쌓여 있는데 사실 저는 어른이 되면 제 그 책방이 생길 줄 알고 책을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집에
자기 책방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멋있는 말 있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직업이다. 인간식계. 다 인간식계. 제가 어린 왕자는 여러 버전 갖고 있거든요. 임경주 씨랑 인간식계 같은. 정말 명작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숙했다는 증거겠죠. 어른이 됐다는. 그러나 저는 어른 되려면 멀었어요. 나의 문학적인 집들. 아, 여기 너무 좋아서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해리만의 새 책 다 있어.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말 최고죠. 군디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당신과의 불운전함을 우리도 서로가 수용하겠느라는 의지였지요. 가슴으로 유리해야 되죠. 회복 탄력 있어. 이거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찾고 싶어서 조회 왔습니다. 독립서적. 아, 외국책 번역한 거구나. 현재 나의 좌표가 궁금하다면 내가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 그것은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며 빚어지는 나의 잠재력을 차단하고 오히려 끝없이 하나의 마음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거 완전 공감이야. 서로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혼자였다. 필연이죠. 여행은 저한테 필요한 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데미안 양장을, 데미안 책을 꽤 몇 권 갖고 있어서, 제가 사실 저 책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선물하기 나의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어요. 그냥 내 돈 주고 똑같은 책 또 사고 싶진 않아서. 작은 서가라고 하기엔 큰데? 여기는? 여기는 여행책이구나. 예전에 여행책도 진짜 많았어요. 대리만족하니라. 이 여행책이 알라딘에서 잘 사주더라고요. 다 팔았습니다, 거의. 작업하고 그 세계여행하는 거 한 편씩 보고 하는 게 삶의 낙이었던 적이 있었죠. 이 책은 저도 읽고, 제가 쇼펜하우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건 처음 봐서 오늘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농담이거나 완전 무결한 환상. 이거 읽고 가야지. 빈손에 멈추지 않을 비다. 저는 이거 읽다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